뭐 하려고? 이 코스트코 회원들만 몰래 먹는 데는 라면 갖고 왔지. 그거 몰래 먹는 거 맞아? 이 소문도 안 나고 먹는 사람만 먹으니까 몰래 아 가만. 됐고! 그래서 뭐야? 백제 1월 풍면 파검탕면 얼마야? 이게 코스트코 가서 사면 10개 11,990원인데 아 혼자 끊지 말고 말하라고! 이 인터넷에서 사면 이게 10개 12,300원이요 그럼 가서 사야지 왜 인터넷에서 사? 이 가가지고 사면 유래용 가입해야 되니까 몇만원 나가지? 집이서 겁내 멀지. 아, 됐고! 넌 말이 길어. 특징이 뭐야? 겁나 진한 국물에 안 튀긴 쌀국수라 쫄깃하대야. 어떻게 먹어? 이 별거 있겠니? 오! 오! 이 이건 옛날에 도시락 라면 먹던 포장이 그만하고 쓸데기 없이 한번 감탄하고 이까지 뜯고 밥을 먹고 스푼 넣고 끓여 먹고 4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흑돼지. 아 됐고! 내욕하지 말고 그냥 기다려서 먹어. 거기서 흉악하게 끊어버리네. 4분 기다려서 먹으면 된대야. 먹어봐. 맛은 어때? 이 사리곰탕 봉지면 끓인 거에 대파 잔뜩 추가한 맛인데 국물이 겁나 걸쭉하고 면이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해요. 파향 제대로야? 야 이거 향도 제대로고 파도 많이 들었어. 한 박스씩 살만해? 이건 한 박스씩 사야지. 진짜 백이요. 그래서 또 사 먹어 안 먹어? 나 사실 이거 네 개째 먹는 거거든? 안 질리네. 떨어지면 또 사야겠다.